아로미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애교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해야 할 이유를 둘 다 올릴 거예요. 오늘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애교필러 모양이 예쁜 모양인가, 어떤 눈 및 애교살이 제일 예쁜 모양인가 라는 영상을 벌써 제가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교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어떤 애교살 모양이 예쁜 모양이다 라는 합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눈 및 애교필러를 넣고는 있지만 의사들끼리 이런 게 예쁜 모양이니까 이렇게 넣자,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애교필러 모양이 약간 좀 묘하고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제일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나 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놔야지 예쁘다, 이런 게 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그런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애교는 뭐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좀 넣고 뭐 많이 넣으면 많이 예쁜가? 뭐 약간 그 정도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애교필러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병원에서 올린 그런 애교필러가 되게 많아요. 누가 이렇게 애교필러를 예쁘게 했을까? 이게 보면은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사진들 보면은 아, 이거를 왜 올려놨을까? 이게 병원의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같이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애교필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투명한 느낌으로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애교필러는 조금 얕은 층에 넣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얕은 층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물고랑이랑 하나는 애교필러인데요. 눈물고랑은 깊은 층에 넣어서 얕은 층을 교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눈물고랑에 이제 틴들 현상이 좀 덜 생기겠죠? 근데 애교는 너무 깊이 넣으면 모양이 좀 이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얕은 층을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비쳐 보여요. 특히 이제 시술을 안 했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시술을 받아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작게 하면은 조금 낫겠죠, 당연히. 자, 애교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6개월 정도까지도 계속 물을 끌어들이면서 부풀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자기 분자량의 100배에서 300배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도 6개월까지 점점 물을 끌어들이면서 부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환자분들이 필러가 처졌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의사들도 처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애교필러하고 연관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애교필러 처짐에 대해서 나와요. 그만큼 많이 검색한다는 거죠. 사실은 퍼짐인데 실제로는 퍼질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면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좋아요, 구독. 자, 애교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짝짝이가 잘 됩니다. 물론 양쪽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미세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 좀 짝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행인 거는 자연 애교도 대개는 또 짝짝이에요. 우리가 쌍꺼풀 라인이 양쪽에 다른 것도 잘 눈에 안 띄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쌍꺼풀이 짝짝이구나 이런 느낌 잘 받잖아요. 근데 애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짝짝이라도 이상하게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요거 조금 키우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해야 되고 여기도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커져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오신 분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눈 및 애교필러를 했는데 했다가 녹였다가 굉장히 여러 번 했다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짝짝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녹였다고 하셨거든요. 애초에 조금 그런 게 있다더라고 알고 시작했으면은 난 짝짝이 정말 싫어 라고 하면은 아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짝짝이까지는 용인이 되니까 아, 요 정도 선에서 멈추자 해도 됐을 텐데 그거가 안 됐으니까 자꾸 했다가 녹였다 이렇게 됐겠죠. 다섯 번째, 멍들기 쉽다. 눈 주변에 혈관이 많아가지고 멍들기가 조금 쉬운 부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다른 곳에 필러를 하다가 멍이 들었다, 뭐 볼에 하다가 멍이 들었다, 팔자에도 멍이 들었다, 그런 곳들은 전체 넣어야 되는 볼륨 대비 멍 볼륨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대승적으로 크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위인데, 애교는 정말 조금 정말 작은 양을 가지고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 멍이 약간 들었다면 전체 시술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멍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큼 멍이 들었다 하면은 다시 한번 2-3주 있다 보고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던지, 아니면 모양을 잡아줄지, 아니면 아, 모양 잡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여기가 정말 조금만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을 하다가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뭔가 좀 많이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위다, 그래서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그 모든 것에 신경을 다 써도 약간의 운빨이 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는 운빨이 거의 없이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모양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애교필러
저는 약간의 운빨이 조금 작용하는 곳이에요. 내 얼굴이 약간이지만 운빨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게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번째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8번째 오래갑니다. 볼필러와 더불어서 애교필러는 굉장히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 나왔을 때도 오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교필러 하고서 좀 과하게 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에이 녹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적극적으로 좀 녹이는 게 좋겠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애교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8가지. 첫 번째 어떤 게 예쁜 애교다 라는 합의가 별로 없다. 각자 알아서 넣는다. 두 번째 투명한 느낌으로 비쳐 보일 수가 있다. 세 번째 6개월까지 물을 끌어들이면서 부풀 수가 있다. 네 번째 짝짝이가 잘 된다. 다섯 번째 멍들기가 쉽다.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면 모양이 틀어지기 쉽다. 일곱 번째 운빨이 작용한다. 여덟 번째 오래간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 5분 근황에도 영상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